생생정보통 플러스 출발합니다. 요즘 세월호 침몰 사고의 생존자, 또 희생자, 그리고 피해 가족들을 위한 각계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부의 액수를 떠나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또 고통을 덜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참 고마운 건데요.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이런 마음들이 참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좋은 이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일상의 작은 습관을 통해서 나눔의 기쁨을 전하는 착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우리 주위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많은 시간이 없어도 작은 시선의 변화만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데요. 쉽고 즐겁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 착한 가게들을 찾아가 볼까요? 이곳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남산중앙시장인데요. 조금 특이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9시경, 여느 식당과 마찬가지로 식당 주방이 분주한데요. 매일 아침 반찬을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찬의 종류는 그날그날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야채 종류만 세 가지로 미나리 된장무침하고요, 버섯, 초무침. 주 메뉴는 밥과 국, 그리고 김치와 나물, 소박한 밥상 차림인데요. 음식에 깃든 정성만큼은 그 어느 진수성찬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담그신 거예요? 네, 저 담그고. 네, 그쪽이다. 아버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 배고파서. 배고파서? 네.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어? 단골이신가 봐요. 아, 단골이시죠? 저보다 더 단골이시죠? 이 식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에만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더 드릴까? 나 조금 놔봐. 유독 지역 어르신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어머님, 음식 맛은 어때요? 맞지, 집도 이렇게 못해먹어. 잠깐만요, 지금 밥값을 얼마를 넣는 거예요? 천 원이에요? 아, 여기 잔돈 있어. 언제 태라고요? 인심을 써도 2,000원, 이렇게 싼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늘 5, 6없이 가시는 분하고 1,000원 내고 당당하게 드시는 그 있죠, 그 자존심. 드시는 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1,000원이라는 단가를 한 거예요. 시장 상인들도 이 식당을 많이 찾는다는데요. 이렇게 시장 주변에 위치한 천원 식당은 전국에 약 10여 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시장에 장사하니까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다른 데 가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여긴 빨리빨리 주고 맛있고 또 첫째는 가격이 싸고 그래서 많이 애용해요. 마지막 분이시네요. 마지막이요? 네. 이 식당의 규칙 하나, 하루에 100그릇 이상은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팔면은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갈까 봐 저희가 100분 이상을 팔지 않아요. 하루에 버는 돈은 10만 원, 직원들 월급은 꿈도 못 꾼다는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자라고 합니다. 문을 닫아야 할 시간, 급히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피자 타장은 더 칼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순박이에요. 순박이에요. 와, 계속 맛이. 진짜 싱싱하다. 계절마다 이렇게 나오는 나물은 다 뜯어다 주셔요. 그런데 요만큼씩이 아니라 푸대로. 다음날 장사에 필요한 식자재는 시장에서 구입한다는데요. 언니, 너 가져가 파프리카인데. 사는 것보다 받아오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거 기부해 주신 거예요. 봉사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먹어주니까 좋은 거지 뭐. 봉사라고 할 것까지 뭐 있어. 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니 그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되돌아오네요. 두 번째로 찾은 동네는 서울시 성북구. 천안에 특이한 가게가 있었다면 이곳엔 특별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기와 함께 이 가게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커피숍 사장님은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첫 손님.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요? 첫 손님을 기다리는 건 어느 가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곳은 그 이유가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첫 손님이 오셨네요. 주문부터 서빙까지 직접 일일이 대접하는 사장님. 유독 극진한 모습인데요. 첫 손님은 왜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첫 손님은 기부를 합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집니다. 좋은 일 해주는 거니까 건배해야지. 축하. 이렇게 첫 손님으로 오면 이런 게 있는 거는 몰랐어요. 커피 한 잔을 먹었는데 그 돈이 어려운 이웃에 간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7년 전 가게를 처음 열면서 이런 기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첫 테이블의 판매 금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내놓고 있다는데요. 카드로 계산한 손님 테이블도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꿔 챙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모아 필요한 곳에 전달한다는데요. 25만 원 정도 모였네요. 이렇게 모인 금액은 한 달에 약 4-50만 원.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는 판매 금액 전부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19년 전부터 이 돈을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 기아 돕는 곳에 짐을 내리고 올리고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짐꾼이 되러 갑니다. 차로 약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사장님 집 주차장. 안에는 상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보내온 옷가지들이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좋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입을 옷들이에요. 이 옷들도 이웃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옷이나 새 옷이나 그런 물건들,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내주는데 그게 큰 돈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모인 돈이 무려 봄에 한 2천만 원 정도 모입니다. 우연히 네팔과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옷이란 걸 알게 된 후 모으기 시작했다는데요. 매주 일요일이면 대학로에 이 옷을 가져가는 사장님. 이 옷들을 바로 해외로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사장님이 직접 판매하게 됐고 거기서 얻은 수익금을 모아서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2천 원. 요거 2만 3천 원. 쇼핑하는 기분으로 와서 옷을 샀는데 옷도 예쁘고 또 기부도 하고 이러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는 손님들끼리 이루어지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데요. 이 가게의 주 메뉴인 주먹밥과 토스트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냥 동네 음식점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까요? 이거 하나랑 날치알 주먹밥 미리 낼게요. 오, 네. 그래? 자, 토스트하고 미리 낼 거에서 네, 4,400원. 감사합니다. 미리 내요? 뭘 미리 낸다는 거죠? 아, 이게 제가 기부했다는 일종의 뭐 카드 같은 거예요. 먹지도 않은 주먹밥의 돈을 왜 미리 내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위한 조그마한 기부 문화인데 새로운 방식이죠. 그 돈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건데요. 100여 년 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시작된 신개념 기부 문화입니다. 아, 여기 있는데요. 나머지는 아이들 미리 내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약 180여 개의 가게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몇백 원씩이라도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 돈이 또 한 아이한테 뭔가 먹을 수 있는 끼니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미리네 현황판이에요. 오늘까지 지금 들어온 게 있던 거 수정,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정해서 전시를 합니다. 특히 이 가게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학교 시간이니까 또 해봐줘야 아이들도. 사람들이 나누어준 마음을 적어놓은 알림판. 이것을 보고 배고픈 학생들이 들어와서 허기를 달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거 미리네 저거 돼 있는데 미리네 할 수 있나요? 그럼 김치 참치 두 개 날치알 하나 해줄까? 네. IMF 시절 사업 실패로 다시 시작한 주먹밥 가게. 주변의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런 나눔의 공간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김치에다가 자 여기 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만큼 든든한 지원이 또 있을까요?
했는데 미리 내주신 분들이 먹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혹시 미리 내는 거 해본 적 있는 사람? 어? 다 해본 적 있어요? 네. 네. 기꺼이 내놓았던 어른들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됐나 봅니다.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데요. 100원, 200원 고사리 손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지 모르지만 제가 낸 돈으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참 신기하고 배고픈 학생들이나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미리 내주신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럴 뿐이죠. 사장님 환자증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두 개인데 두 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는 미리네. 아 예. 고맙습니다. 헌혈증을 가져오면 음식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사장님.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눔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가게들에서 발견한 기부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를 위해 조금 떼어주는 것이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저녁 보내세요.